네, 꽤. 옛날에 세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네. 세용지마가 세용 그리고 말 맞자거든. 네. 세용 인생지사 세용지마 했잖아. 인생은 세용지마다 이런 뜻이잖아. 네. 옛날에 중국에 2000년 전에 세용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던 거야. 네. 근데 노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야생마가 집으로 찾아온 거야. 그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우 경사 났네요 좋겠습니다 좋은 일 일어났네 그 저렇게 훌륭한 말이 집으로 찾아와서 말을 얻어서 얼마나 좋겠어 했어 세웅이가? 동네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세웅이랑 할아버지가 이런 거야 기뻐하지도 않는 거야 일일비하지 않는 거야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사람들 다 축하합니다 했잖아 근데 세웅이 할아버지는 태어난 거야 누가 이 일이 흉이 된 건지 이런 거야 네. 기뻐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의아한 거야 아니 기쁘지 않으세요 한 거야 근데 그 세웅이랑 할아버지의 외아들이 외동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야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됐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딱하다 어떻게 다리가 외동아들인데 다리가 부러져서 어떻게 큰일 났네 한 거야 네. 근데 그 세웅이랑 할아버지가 또 태어난 거야 태어난 거야 이걸 슬퍼하지 않는 거야 아 태어나다고 어 이거를 일일비 안 하는 거야 누가 이 일이 또 복이 될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태연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의아하잖아 아니 저 할아버지 왜 저래? 막 이러잖아 다리가 부러졌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근데 다리가 부러졌잖아 외동아들이 동네 사람들 다 걱정했는데 할아버지는 걱정을 안 하잖아 복이 이 일이 또 복이 되는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태연하게 근데 전쟁이 일어난 거야 전쟁이 일어나서 그 마을에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다 끌려나간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의 외동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은 거야 면제를 받은 거야 근데 전쟁터에 끌려나간 동네 젊은이들이 다 전사한 거야 할아버지 아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 다리 부러진 게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다리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됐고 나쁜 일이 복이 된 거야 이게 인생지사 세웅지마 말하는 거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하잖아 일일비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말 뜻이 그러네